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식 죄 지었지 죽어라.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결과 내가 죽게 된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 반대로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영생이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선물은? 자,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습니다.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예? 예,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주시는 뭐라? 선물이야. 그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야. 뭐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뭐 안에 있다? 예, 네, 주 안에. 주는 누구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주 안에 영생이 있다. 아, 그것을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뭐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순되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죄를 지은 놈은 어떻게? 죽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이 죽인다. 근데 여기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죽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선물 주신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이 정반대로 대조되고 있습니까? 사망과 영생입니다. 그렇죠. 사망과 영생. 그래서 사망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네. 죄의 결과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네. 하나님은 이 죄를 지어서 사망하게 되어 있는
죄인에게 선물을 주신다. 사실 이 얘기는 황당한 얘기예요. 죄를 진 놈한테는 뭐예요? 죄 진 놈은 죽여야 옳지. 그렇죠? 죄 지은 놈한테는 영생을 선물로 주지 않고 주지 말아야 되고 뭐를 줘야 돼? 벌을 줘야 돼요. 벌을. 벌. 그렇죠? 그게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당연한 생각이지. 네. 아. 그래서 우리들은 알고 보면 맨날 벌 주면서 살아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벌 주는 방법이 뭐예요? 말 안 해. 말 안 해. 옛날에 제가 딸이 둘이고 이제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 이제 막내니까 다섯 살 터울러. 우리 딸들은 연년생으로 태어났고. 근데 그 5년 후에 막내 아들이 태어나니까 뭐 늦둥이 시기기도 하고. 이 집에 비하면 뭐 상대가 안 되지만 늦둥이는 몇 살이에요? 5학년. 참 환갑 아빠가 5학년짜리 늦둥이가 있다. 네. 야 재미는 다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 그 늦둥이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네.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서도 빨리 일 끝내고 어떻게 집에 가서 그 막내둥이하고 어떻게 노는 게 너무 좋아. 응?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아빠한테 벌 줘요. 벌 주는 방법 뭐예요? 아빠하고 안 놀아. 아빠하고 대화하네. 우리 인간은 벌 주는 것이 어떻게? 아주 그냥 몸에 뱄어. 몸에 뱀 거를 뭐라 그래요?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벌을 줄 줄 알아. 그러면, 그 녀석도 지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아빠하고 노는 순간이야. 이 세상에서 아빠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아. 그리고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 왜? 아빠하고 놀라고. 왜? 아빠하고 놀면 제일 행복하니까. 그러면 유전자가 막 켜지고 막 생기가 넘치니까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 근데 지 마음에 안 들고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안 논대. 안 논대.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유전자 꺼져도 좋다 이거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라. 미워하면 네가 사람 죽이는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누굴 죽이니까? 나를 죽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용감하게 미워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뿅 가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다정하게 얘기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근데 요. 잠깐 요괴라고 합시다. 그 요괴 벌 줄 줄 알아. 말 안 해. 그럼 밥 같이 먹자 그럼 뭐예요? 난 먹었어. 그런데 서로가 너무 좋은 순간에도 너무너무 서로 다정하게 지내면서 좋은 순간에도 너무 좋아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미워해 그래요. 와, 어쩌면 이렇게 철저히 부정적일까? 좀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뭐게? 미워해. 그래서 이 여러분, 그 미워하면 내가 죽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면 나는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죽습니다. 왜 다 죽게? 그 성경은 그거 왜 죽는 줄 아냐? 그게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네. 자꾸 죄라는 것을 뭐 남의 물건 훔치고 뭐 세금 떼먹고 뭐 그런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예. 죄라는 것은 미워하고 화내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왜 죄요? 여러분, 어떻게 되면 두려움이 없을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돌보고 있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제일 강한, 우리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아빠는 나를 죽고 못 살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 이 세상에서 최강자인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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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있으면 두려움이란 건 뭐예요? 없어. 왜 두려움이 죄게? 왜 불안한 것이 죄게? 세상에 우리 아빠가 최강인데 우리 아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시시각각 돌보아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안 믿으니까 두렵지. 아시겠죠? 그거를 죄라 그래요. 즉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어떻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 유전자 뭐예요? 다 회복시킬 수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이상구 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믿어지지를 뭐예요?
않으면 계속 두렵죠. 계속 헷갈리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도 이래서 낳았습니다 하고 그 낳았습니다 하는 우리 홈페이지에 회복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 때문에 낳은 거예요? 아,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뭐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이야. 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생기,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에게 힘을 줘서 그래서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면역력이 다시 강해져서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어떻게 탁 만들어 버린대. 아까 CT를 찍어 보니까 그렇게 변한 거는 없는데 암 수치는 뭐예요? 37이면 된다고요? 35. 예. 네. 그래서 그냥 뚝 떨어져. 그 말은 뭐예요? 암 수치라는 거는 암 세포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산하지 않는 물질을 암 세포가 생기면 암 세포가 생산하는 그런 물질을 측정해서 나오는 수치를 암 수치라고 그래요. 그게 뚝 떨어지면 그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내가 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고방식. 왜? 말 안 듣는 놈은 어떻게? 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 벌 주는 벌.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벌을 무슨 벌이라고 불러요? 천벌.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익숙해.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훔치려고 이거 천벌받아. 제가 옛날에 우리 삼촌이 그 6.25 때 부산에서 조그만한 두부 공장을 하고 있었어. 그 두부를 만들어서 가게를 차려가지고 팔아요. 그 삼촌이 바쁘면 꼭 저를 불러요. 왜? 상구가 그래도 제일 착하니까. 양심적이니까. 그 삼촌이 저를 믿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삼촌이 딱 부르면, 저는, 야! 이때다. 그래서 그때는 돈을, 이제 두부 판 돈을 나무 상자를 딱 만들어서 거기 딱 넣으면 돼. 예. 네. 거기 상자에 탁탁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두부를 한참 팔다가, 아무도 안 보면, 이 양심적이고 착한 상구가, 돈을 세배. 세배. 아시겠죠? 돈 세비고 나면, 무서워져요. 누가 무서워지게? 삼촌이 무서워져. 삼촌은 저는 잘 알아. 삼촌은 이 조카 상구를 너무너무나 사랑. 근데
돈 한 푼만 세비고 나면 삼촌 얼굴 보기가 뭐예요? 불편해. 아시겠죠? 그 삼촌은 워낙 상구는 착하다고 믿기 때문에 전혀 저를 의심하게 안 하게. 의심하네. 그런데도 불편해. 그래서 저도 그런 삼촌이 참 좋은데 돈만 세비고 나면 빨리 삼촌을 떠나고 싶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꼭 그렇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 왜? 내가 뭔가 뭐예요? 죄가 있대. 죄가 그래서 들키면 하나님이 뭐예요? 벌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능적인 생각.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편할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존재가 돼버려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 곧 영생을 받아들일 수가 뭐예요?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런 인간. 그런데 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렇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를 아무리 훌륭하게 봐도 이상구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도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또 그게 너무 좋아서 하다가 보니 여기에 조금씩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 쌓여가지고 그 맛을 조금씩 보는 거야. 그 맛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보다는 뭐예요? 조금 줄었음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만약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안다 그러면 저는 아마 벌써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누가 갔듯이. 예, 네,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친해.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어떻게 안 죽고 그냥 하늘 갔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예. 네. 그런데 그 에녹 시대에는 그게 좀 가능했을 것 같아. 왜? 사람이 조건적으로 변한 지가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성경의 역사대로 하면 6천년이라는 뭐예요? 거의 6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에녹 시대만 해도 사람이 900살, 960살 이렇게 살았어요. 그 우리는 지금 100살 산다고 해도 야 오래 살았어. 그럴 만큼 우리 유전자들은 극도로 변질되고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죄는 나쁜 일을 했으면 벌 받게 돼 있다. 그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네. 예. 네. 여러분, 이거를 자꾸 천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 하늘은 무서운 거예요. 왜 벌이 어디서 오니까?
하늘에서 오니까. 만약 벌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죄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죄님. 왜?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조건적인 분이니까. 아,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성경을 오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가 뭐냐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성경이 철저히 오해되고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두려워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른 인간들은 나 같은 놈은 벌 받아야 싸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암에 덜컥 걸리면 뭐라고 생각해요? 왜 벌 주셨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다. 아시겠죠? 암에 걸린 이유는 뭐예요? 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암입니다. 자, 죄 때문에 뭐예요? 암에 걸리고 암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돼. 하나님이 벌을 줘서 암에 걸린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생각이 철저히 무선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일수록 세월호 선장이 믿게 안 믿게 믿지. 저도 제가 참 조건적이구나라는 걸 최근에 또 발견했어.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터졌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마어마한 부정. 네. 그래서 그 개표 기계가 그 이제 중국 기술을 사용해서 그 이 개표 기계가 돌아가면서 네, 표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거를 그런 일이 미국에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참 좋아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부정선거 뭐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뭐 옛날부터 부정선거 선거했다 하면 뭐예요? 뭐 이런저런 부정이 발견되고 해서 뭐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나라가 있다면 아마 미국, 미국만은. 근데 이번에요. 그런데 참 세상이 참 놀라워요. 이제 여러분 조금만 이제 지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투표 결과가 다 이제
그 투표기가 개표기가 돌아가니까 그거와 연결된 뭐가 있을까? 그게 인터넷에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 있냐면 서버가 있다. 서버가 세상에 그 서버를 여러분 그 서버가 있는 거야. 그거를 미국에서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게 독일에 있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독일 정부와 비밀리에 승낙을 받고 그거를 압수했어. 와. 그러니 이제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게 다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거를 발표해야 될 언론도 어떻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일.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런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미국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뭐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 정의가. 네, 정의가 사라. 이 정의가 이제 미국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면 이 세상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돼.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뭐가 없어지면? 정의가 없어지면. 정의가 아닌 것을 뭐라 그래요? 불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불의가 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의의는 뭐예요? 의. 정의는 뭐예요? 그 성경에서 정의를 그냥 의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의가 아닌 것을 뭐라 불러? 불의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은 불의가 죄다. 그럼 의의는 뭐예요? 의의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게 의의야. 이게 오라 하나님께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말. 그 어디에 그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요? 그게 나타난 곳이 십자가다.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뭐예요? 없다. 조건이 없는 것을 실제로 딱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대. 그거 확실하게 보여줘. 아무리 강도라도. 이 세상에서는 사형밖에 받을 수 없는 강도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강도도 어떻게? 강도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이 강도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왜? 이 십자가 강도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나 같은 이 못된 놈, 이 천국 갈 수 없는 놈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알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옷을 뒤집어 씌워놓고 때리고 침뱉고 발길질하고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용서하고 구원하십시오. 그 모습을 그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와, 이분 진짜 하나님 맞다. 응? 드디어 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죽기 몇 시간 전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왜?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니까. 요거를 딱 믿었을 때 그게 의의를 믿음으로 뭐예요? 그 의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라고 믿었을 때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행함이 없어도 착한 일을 그 강도처럼 어떻게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도 그 강도처럼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나. 뭐 때문에 의롭다 했어요?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무슨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것이 못된 놈 사형 받아야 뭐예요? 마땅할 놈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뭐예요?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뭐예요? 의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의로 여겨주신. 그거 받아들였다고 내가 확 변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남편에게 벌도 많이 줬고 그렇죠? 벌 많이 줬어요? 남편한테 벌 안 주는 마누라 없어.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요. 빨리 죽어. 수명이 짧아요. 덩치는 크고 힘은 더 세도 어떻게? 이 벌 받다가. 이제 제가 이 얘기 했다고 또 이렇게 되지 마세요. 그것도 자기 죽이는 거요. 네,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요거 하나 내가 탁 깨닫고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로운 의인이라고 어떻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디어 그거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조금 더 깨닫고 또 조금 더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명, 그 영생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더 넓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이 더 넓게 열. 나 같은 놈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라. 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자꾸 유전자 켜질까요? 켜질까? 자꾸 유전자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암이 활동을 정지해서 동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다 암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암세포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생기가 내 유전자를 켜주셔가지고 그 결과로 내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암을 죽였다 할 때 그 암 죽인 것은 내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한 일이요 그 얘기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동안에 온 세상이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면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라고 가르쳤던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아니야 나를 봐 나를 봐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를 가르치러 왔다. 가르치고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실천에 옮겼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봐라. 너희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며 너희는 결국 죽겠지만은 죽어도 내가 다시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줬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는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왜 사람들이 제가 안식일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워낙 이제 제가 그 미국서 돈 잘 벌던 병원을 포기하고. 이제 이 뉴 스타트를 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와, 훌륭하게 봐. 이상구 박사. 와, 진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저는 옛날에 삼촌 그 두부 판돈 훔칠 때부터 저는 뭐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삼촌 돈을 훔치고 나서 이제 빨리 삼촌으로 근데 이제 삼촌은 꼭 저를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그 돈 상자를 열어 가지고 돈을 또 해서 그래 수고했다.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가니 가면서 나는 벌 받을 놈이다라고 생각했어. 나 같은 놈 뭐야? 하나님이 벌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제발 벌을 너무 크게 안 주시기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때 우리가, 우리 애들이, 그때는 참 애들 군것질할 과자 이런 종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무식하게도 이 사탕 덩어리, 이걸 소눈깔이라고 그래서. 소눈이 크잖아요. 소눈만 한 그 사탕. 그거를 사서 입에 넣으면 그게 천국이었어. 그 단물이 솔솔 나오는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때는 먹는 게 없어가지고 이 당분이 굉장히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막 그 단맛이 막. 요즘은 뭐, 아유, 너무 달아서 싫다, 뭐, 너무 달다, 이래서 하지만, 그때는요, 달다 그러면 그건 끝이야. 크, 천국. 그 단맛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천벌 받을 각오를 하고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놀아, 놀기 시작해. 그때는 뭐 조그만 공이 있었어요. 그 고무공. 그거 축구한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부리에 탁 걸려서 어떻게 넘어서 무릎팍이 탁 가서 피가 아 그때 그 순간에는요. 아파도 그때부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왜? 벌이 요걸로서 끝났으니까. 돈 훔친 죄에 대한 벌은 요걸로서 청산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십자가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야 청산될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 흘려 주셨으니 너희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네. 그거를 진짜로 믿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 믿는 부분이 어떻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도무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왔다는 그 자체부터도 믿어지지가 뭐예요?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연세대학 다닐 때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무슨 신이 인간이 되어온다고? 그 무슨 개소리야? 그게 전혀 그 반감만 생기지. 이 순 사기치고도 이건 뭐예요? 왕사기야 이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이에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이 뭐게?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지금 많은 소위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도 예를 들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댕기고 또는 어떤 가정에 태어나 보니까
다 그렇게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래가지고 그냥 확신도 없이 그냥 하나의 사실로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때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그냥 뭐예요?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유전자는 전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이 믿음이 뭔 줄을 모르게 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적 인식이라고 불러요. 지식적으로 어떻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다. 그랬구나. 그거는 지식적 뭐라 인식 또는 인정 한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이야 그렇구나 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여기서 예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순간 성령을 우리 순수 한국말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 정신이 뭐요? 번쩍 들었다 이게 그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와, 그게 이게 정말인데? 이렇게 이제 나는 확신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한테는 이제 확실해졌어. 근데 얘기해도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구라는 인간이 가르쳐 줄 수는 뭐예요? 없고,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성경을 저로부터 배우신다고 해서 다 믿음이 어떻게 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은 성령을 비유하는 게 물이라고 합니다. 물. 그래서 물. 물은 그래서 성령을 비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비는 누구에게나 선한 자나 어떻게 악한 자에게도 비는 다 공평하게 내린다. 이 말이 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고 나쁜 놈들은 어떻게 벌 준다.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게 우리는 그런 조건적 생각에 딱 세뇌가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것도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고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박사님 말이 맞을 수밖에 없구나. 그까지는 돼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야, 그러네, 정말. 그거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 참 중요해. 그러면 성령은 물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고 비 내려 달라고. 왜? 비가 와야 살거든. 응?
지금 농작물이 다 타가는데 그만큼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의 그래서 성령의 무슨 비가 와?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어떻게?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는 이 찬양이 갑자기 와 맞네 맞아. 그 전에는 뭐예요? 성령의 담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때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성령의 감동.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워가면서 야 정말 성령을 받아서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팍 깨닫고 그것을 그렇다 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뭐예요? 중요하고 그 순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 네? 되는구나. 그렇구나. 아, 성령을 성령이 오시면 좋겠다. 성령이 오시면 좋겠다. 나에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온종일 어떻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도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그러는데 성령이 와서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예. 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와, 박사님, 저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응? 누구 말 맞다나, 우리 이명일 선생님 말 맞다면 그 뭐요? 그 한방 그 한방 딱 그러면 정신이 뭐예요? 번쩍 이야 그게 확실하네 맞네 나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이미 되어 있네. 그거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죄만 살짝 짓기만 해도 어떻게 이러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뭐요? 못 되겠네. 이렇게 전전긍긍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생활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조건적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가 그 이상구도 분노해서 이 어떻게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부정이 일어날 수가 있냐? 와 자식들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아직도 그런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아. 그 스트레스를 그 미국의 그 선거 결과를 그 선거 실태를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하고 분노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게 죄 짓는 거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잘못한 놈을, 부정한 일을 한 놈을 미워하는 것은 잘못한 거야, 아니요? 잘하는 거지. 미워해야지, 그런 새끼들은. 그만큼 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분명히 해야 돼. 도덕적인 나쁜 짓이지. 나쁜 짓도 물론 죄죠. 그러나 그거는 죄 수준을, 죄 차원을 어떻게 너무 밑바닥 수준에서 보는 거야. 그런 도덕적 잘못된 행위가 나오게 하는 것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심, 욕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조건적 사랑이란 건 뭐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너 벌 줘야 되겠어. 그 이기적이 아니요. 그건 하나도 진실되지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거기에는 힘이 없어. 그래서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도 조건적으로 나쁜 놈을 보고 그런 놈들이 있어 하면서 미워하니까, 미워하면 내가 무슨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령을 받아들이니까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지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이 생기고. 하나님 벌 준 거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며느리가 너무너무 미워. 내가 죽어도 유산 한 푼도 그녀에게는 안 남길 거야. 했으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느껴보지도 어떻게 못하고 자기의 그래 그런 연을 내가 죽일 견디지 마땅히 미워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 죄인의 사회에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마땅히 벌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마땅한 것이 뭐게? 그런 놈일지라도 어떻게?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 마땅, 이런 죽일 놈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하는 데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 응? 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알죠? 아버지 유산. 아버지 죽지도 않은데 유산 달라 그래요. 벌써 그때부터 죽일 놈이야. 그렇죠? 아버지 죽지도 않는데 유산 지금 미리 달래. 그런 죽일 놈이 어딨어. 그렇죠? 그 죽일 놈이 이제 유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죽일 놈에게 유산을 어떻게? 준다니까. 응. 그래가지고, 어디가, 이 자식이 이제 도망가, 안 가? 도망가요.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다, 이겠지. 그래가지고, 단, 몇 년 만에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가문에 뭐예요, 가문에? 가문의 수치야. 그런 놈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야 그게 저 의로운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잔치
근데 큰 아들이, 형이 또 와서 잔치를 하고 있거든. 그 새끼가 돌아왔는데. 예. 나는 잔치 참가 못 하겠어. 형은 그런 놈은 미워하는 게 어떻게? 마땅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놈일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네 동생이, 그런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 아니라? 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십자가 그 강도가 주님 저도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마땅히 너는 나하고 낙원에 함께 있는다. 다 마땅하다. 우리한테는 마땅하지 않는 거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생각처럼 바뀌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참 편안한 사람 되겠죠, 그렇죠? 김정은 그룹은 누구나 다 뭐요? 밉고 그렇죠. 뭐 안 미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김정은이가 안 밉고. 김정은이를, 김정은이도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는 뭐요? 조금 하는 것 같아. 조금. 불쌍하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평화로울까, 안 평화로울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계속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천국에 하나님이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꼭 그런 인간으로, 의인으로, 그렇죠.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끝까지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꼭 치유하여 주실 분이다. 라는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주는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죄의 결과가 사망이지.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은 정말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을 갈급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싶은데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령 받는 일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주실 수가 없어서 주시지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감동이 오고 따라서 유전자가 켜져서 우리가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받는 이 귀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